이곳에 작지만 제 역할 톡톡히 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개발한 음성 센서를 측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음성 센서요? 네. 기술자가 개발한 작고 얇은 필름 모양의 음성 센서. 네, 음성 센서는 인간의 목소리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를 생성해내는 센서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이 센서만의 특이점이 있다는데. 저희 음성 센서의 차별점은 원거리에서 음성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한 음성에 대해서 다수의 채널이 반응하여 더 정확한 화자 인식 또는 음성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말하는 이의 목소리 식별까지 가능한 초고감도 센서. 다양한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저희 인간 달팽이 간의 기저막을 모사해서 저희 센서를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비가 좁은 쪽은 공중주파수가 높고 너비가 넓은 쪽은 공중주파수가 낮아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성 정보를 만들어내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 달팽이 간의 기저막은 그 두께와 너비, 탄성의 정도가 부위별로 다르기에 다양한 소리를 주파수별로 구분해 받아들인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인간의 귀를 모방한 특별한 센서가 탄생됐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음성 센서는 필수 테스트를 거친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테스트인가요? 네, 지금 주파수 응답 테스트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센서의 공진점이 어딘지 파악해서 주파수 특성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별로 동일한 백색 소음을 주었을 때 특정 주파수에서만 높은 신호가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공진이란 특정 주파수에서 진동이 증폭되는 현상으로 저희 센서는 이제 공진형 음성 센서이기 때문에 원거리의 음성을 보다 정확하고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작은 소리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이유. 매우 얇은 유연 압전막을 사용했기에 작은 소리도 전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난청 환자들은 한 1m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은 들리지만 그 외에는 노이즈가 되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음성 센서는 훨씬 더 멀리 있는 소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귀만큼이나 민감하다는 음성 센서. 그 정확도는 어느 정도일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음성 센서가 삽입된 AI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화자 인식을 할 수 있고 정확한 감지가 가능합니다. 테스트에 앞서 음성 센서가 탑재된 기기에 목소리를 인식시키는데. 네, 지금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병호 학생입니다. 정유진입니다. 네, 안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재 교수님. 안재훈입니다. 안재훈입니다. 김병호 학생입니다. 목소리들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네, 이제 4명 목소리 지금 녹음해서 지금 학습 완료했고요. 이제 테스트하면 이제 인식이 될 겁니다. 저 순서대로 한 분씩 말씀. 이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진수입니다. 목소리를 내자 기계가 화자의 목소리를 인식한다. 이후로도 여러 사람의 음성을 다양하게 들려준 결과 모두의 목소리를 화자별로 정확히 인식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자 인식이 상용화된다면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이제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이제 유아용에 맞는 콘텐츠를 이제 추천해 준다거나 아니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나 뉴스 등등 이제 연령대별로 맞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